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경선지인 뉴햄프셔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도 과반을 득표하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 차로 따돌렸습니다. 아이오와에 이어 연속 과반 득표로 2연승을 거두며 대세론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And just a little note to Nikki. She's not going to win. She's not going to. 헤일리 전 대사는 승부가 사실상 확정되자 트럼프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아직 여러 주가 남아있고 경선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양자 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표를 얻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주지사를 지냈던 다음 경선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부수를 다시 한번 띄워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변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공화당은 주별로 경선을 마친 뒤 7월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